안녕하십니까,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도 좀 재미난 아이템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출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 블랙호크사에서 나오는 그 TLR1 라이트를 장착을 한 채 홀스터에 글록이나 P320을 장착할 수 있는 홀스터예요.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블랙호크사의 옴니보어 홀스터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가지고 나온 이 제품은 그 블랙호크사에서 나온 옴니보어 제품은 아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. 가격대는 확실히 정품보다 쌉니다. 싼데 과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품보다 정말 좋지는 않겠죠. 레플리카 제품들이 좋을 수가 없죠. 근데 얼만큼의 뭐 가성비가 있는지, 우리가 흔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은 홀스터들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저도 아모맥스라는 회사의 홀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, 과연 이 제품도 오리지널과 비교해서 어떤 정도의 퀄리티 또 작동성은 이상이 없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먼저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져 있고, 지금 보시는 이 종이 블랙호크라고 하는 종이에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. 흡사 누가 모르는 사람, 저같이 이 실제 뭐 제품의 완성품의 이제 정품의 이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못 본 사람들은 정품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옆에 보면은 뭐 로우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이를 지금 이쪽 종이가 살짝 찢어졌는데, 뭐 이 종이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홀스터와 홀스터에 있는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.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지금 이 본품이 하나 있습니다. 본품이 하나 있고, 그거 외에 본품에 들어가는 여러 옵션들, 기본적으로 조립이 다 되어 있고 아마 스페어 파트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벨트를 장착할 수 있는 클립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요거는 우리가 벨트 끈에 거는 방식과 요거는 그냥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벨트에 거는 방식, 요 두 가지 클립을 제공을 합니다. 근데 이 지금 이 벨트 위에 이렇게 거는 방식은 요게 상당히 좀 물러요. 무른 재질이라서 뭐 딱 장착을 했을 때 이 흔들림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 클립 형태로 고정되는 이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. 자, 제품을 제가 이렇게 벨트 클립식 요 클립을 장착을 해서 왔습니다. 장착을 해서 왔고, 기본적으로 이제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기존의 이제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해가지고, 실제로 오리지널 제품들, 그러니까 실제 정품을 가지고 계신 분은 뭐 확연히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, 대부분의 유저들이 정품을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많이 구매를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실제 블랙호크사의 정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쪽이 갖고 있는 게 정품이고, 요쪽이 갖고 있는 게 가품이에요. 가품이기 때문에 색감의 차이는 살짝 보이고요. 색감의 차이 외에 뭐 이 재질의 차이, 이 지금 정품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이 부분이 이렇게 고무 같은 형태로 붙어 있는데, 요 부분도 고무 재질 느낌은 나는데 조금 고무보다는 플라스틱에 가까운 고무 느낌이 납니다.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조금 회색빛이 나는 거랑 약간 이제 블랙빛이 나는 거, 요 차이. 그리고 뭐 클립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. 근데 좀 확연히 차이 나는 부분들이 뒤쪽에 이 각인 부분들이 정품과 가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참고 영상으로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주는데, 뭐 정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그 양각 튀어나온 각인들이 선명하게 잘 나와 있는 반면에, 레플리카 제품은 양각이긴 한데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걸로 좀 지지지 않았을까, 튀어나오긴 했는데 뭐 그런 좀 차이는 있고, 뭐 작동이나 기능의 차이는 뭐 딱히 모르겠어요. 지금 제가 그 글록 GHK 글록 17 젬 3에다가 TLR1 플래시 라이트를 장착을 했습니다. 장착을 해서 지금 레플리카 제품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떨어지지도 않게 잘 장착이 되고요. 유격도 없습니다. 그리고
클립을 누르면은 빠지는 방식 정상적으로 빠지게 되고요. 오리지널 정품 제품도 마찬가지로 꽂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당연히 잘 하죠. 정품도 이렇게 했을 때 살짝의 유격이 있거든요. 유격이 있는데 레플리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살짝의 유격을 보입니다. 단지 이 레플리카 제품, 이 알레에서 파는 이 제품이 처음에 체결을 할 때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지금 오리지널 제품은 많이 사용했던 홀스터고 지금 이 제품은 지금 새 제품을 까서 그대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옴니보 홀스터 락 기능이 있죠. 여기 있는 이 부분,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총에 홀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야 이렇게 누르면서 빼야 총이 빠지게 됩니다. 누르지 않고 그냥 빠지면 안 빠지게 돼 있죠. 근데 이게 손가락이 긴 사람들은 괜찮은데 짧은 사람들은 이게 좀 짧아요.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런 세심한 부속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. 손가락 길이에 따라서 뭐 짧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긴 거 있고 두 가지 클립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긴 거를 꼽으니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긴 거를 꼽아서 쓰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제 벨트에 한번 장착을 해서 한번 실제 장착을 하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제 그 옆에 벨트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고요. 지금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고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벨트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이렇게 좀 흐물흐물한 이런 벨트를 쓰고 있어요. 511 벨트인데 요 벨트 말고 좀 딱딱한 벨트를 쓰셔야지 좀 고정이 잘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쓰고 있는 벨트는 이런 식으로 힘이 별로 없는 벨트라서 조금 이렇게 흐물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지금 이 벨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고정은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고요. 지금 요 벨트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옆에서 보면은 지금 제 배를 보지 마시고 홀스터를 보십시오.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뺄 때 클립을 누르서 이렇게 뽑아서 사용을 하면 되죠. 그리고 장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벨트가 이래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느낌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에서 보면 뭐 이 정도. 그래서 내가 허리춤에 맞게끔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그 블랙오크 옴니보 홀스터 카피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뭐 가격대는 4만원대예요. 4만원 초반대 형성돼 있고 무료 배송이고 배송은 제가 구입을 해보니까 뭐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크게 미국에서 오리지널 제품을 사도 최소한 2주 이상 걸리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도 이 정도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스페어 부품들을 한 두 벌 정도 제공을 하고 클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벨트 클립식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냥 이렇게 벨트 위에 걸어서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외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뒤쪽에 이 그 양각 각인에 스펠링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. 레플리카 제품들은 그거는 제가 이렇게 참고용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거의 판단은 뭐 제가 뭐 레플리카를 사라라고 이렇게 조장하는 영상은 아니고요. 한번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업에 계신다든지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경찰분들이나 군인분들은 레플리카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오리지널 제품을 구매를 해서 쓰는 게 맞겠죠. 하지만 제가 블랙호크사의 홀스터를 글록 홀스터를 여러 개 사용을 해보고 있는 경험으로 레플리카 제품은 이게 처음이지만 솔직히 이 뭐 카이덱스 홀스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ABS 수지로 이렇게 플라스틱을 압력에서 눌러서 찍어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방식의 홀스터들은 퀄리티가 저는 그렇습니다. 퀄리티가 뭐 레플리카나 오리지널이나 뭐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. 퀄리티가 어느 게 좋고 나쁘고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같이 에어소프트 유저들이나 이렇게 비비타 총을 가지고 슈팅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코스프레를 하는 분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
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